1번은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을 위하여 더욱 신뢰할 만한 기술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이사를 접했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표이사 한성숙입니다. 작년 한 해는 네이버가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개인이 성공을 꽃피우는 기술 플랫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내세우는 네이버의 정체성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해 취임 소감과 함께 사용자 앞에 당당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한성숙 대표는 줄곧 기술 플랫폼의 근간은 사용자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대표가 말한 사용자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는 조작이라는 말로 얼룩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서비스 댓글 여론조작 사태부터 포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런 포털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 정책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계속되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네이버는 지난주에 댓글 정책을 개편하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뭐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 수와 그리고 공감과 비공감 이런 버튼 수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원래는 무제한이었던 공감과 비공감 숫자를 이제 하루에 50개로 줄여주는 예. 그리고 또 댓글 수 역시 최대 20개에서 그리고 3개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역시 이제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이용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이런 규제라서 예. 매크로 문제 역시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고요. 사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이제 네이버 본사를 항의하면서 방문해서 항의를 하면서 한성숙 대표가 이제 뭐 그동안 얘기가 되지 않았던 아웃링크 같은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저번에도 와서 뭐 직접 해봤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개인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지고 매크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참 이런 사태들을 다 봤을 때 한 대표가 애초에 취임하면서 어떤 신뢰나 투명성을 강조한 것과는 흐름이 너무 상반되게 가긴 하네요. 네, 지난해 한 해만 좀 돌아보더라도 정말 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색할 정도였는데 예. 일단은 지난해 4월에 그 대선 후보의 검색어를 자동 완성시키는 문제 때문에 한 차례 그 한 대표가 그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이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제 딸한테 채용을 이제 특혜해주는 인턴 그랬죠. 채용 특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과외 수준의 그런 딸 논문을 위해서 과외 수준의 그런 것들 해주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과를 또 한 번 했었었고 그리고 스포츠 기사를 배열 조작하는 문제로 작년 10월에 또다시 한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는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네이버가 강조해왔던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타격을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참 이래저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 네이버인데요. 또 네이버 안에서 노조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ICT 업계에서는 처음이죠. 네, 네이버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의 신뢰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네이버 이런 걸 표방을 하면서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된 상태고 조만간에 이제 그 교섭도 일어날 상황이긴 한데 예. 이제 이 노조 이름이 공동선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사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좀 더 투명한 그런 네이버를 위해서 뭔가 더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네이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뭐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이번 주에만 발의된 법안 수만 한 5개가 되거든요. 이 포털과 관련해서? 네, 포털 관련 법안만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주고 쭉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건 일부만 제가 추린 겁니다. 예. 다 나온 것도 아닌데요. 이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제 포털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사 수준으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뉴노멀법을 이제 발의한 걸 시작으로 해서 예. 뭐 인터넷 실명제부터 뭐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쇼핑 서비스 판매 수수료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신용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번 주에 댓글 차별 금지법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예. 뭐 이 밖에도 뭐 아웃링크를 의무화를 해야 된다부터 해서 기사 댓글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독자 의견 게시판 없애라, 예. 뭐 이런 다양한 이 내용들이 담긴 포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관련 법안을 발의한 그 김성태 의원과 그 신용현 의원의 그런 인터뷰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 뉴스에 대한 조작이나 또는 골목상권에 대한 침해나 뭐 많은 국민의 이 포털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되고 또 중소기업의 또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포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정치적인 공세나 어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들이 그 스스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별도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포털의 역할이 계속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걸 좀 별도로 감시하는 기관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만든 그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이제 심사를 받는 형태인데 이게 외부의 감찰을 받아서 잡음을 없애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이제 기존 강령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운영이라든가 공정한 운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구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 좀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좀 다 모두 회원사가 인터넷 기업들이고요. 의장 역시 네이버, 카카오의 그 임지훈 전 대표가 맡고 있다가 최근에 사임하면서 조수훈 카카오 전 대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자가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외부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포털이 어느덧 이제 준 언론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포털에 대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란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역시 뭐 주가들이 계속 고가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종목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시죠.